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 이래서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몽골의 올레길이죠? 그 코스라고 합니다. 지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찍어, 다 찍어. 몽골에서도 캠핑을 많이 하나요? 몽골에서 이틀째 날이 됐는데요. 지금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타기랑 트레킹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오, 이래서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가이드님이 몽골의 날씨는 하도 변덕이 심해가지고 일기예보가 의미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거칠 것 같지 않은 비구름입니다. 밥을 먹고 나오니까 아까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날씨가 아주 맑게 되었습니다. 어제 별 보고 자겠다고 밖에서 침낭을 펼치고 잤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옆에 있더라. 아, 너무 추워가지고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노도 마실 수 있는데 3달러 4천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커피 드실 분들은 잔돈 꼭 준비해서 오시고요. 오늘은 트레지 국립공원에 있는 트레킹 코스로 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제주 올레길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한 몽골의 올레길이죠? 그 코스라고 합니다. 곳곳에 지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보면서 가야 됩니다. 완전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바닥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 멋진 풍경을 놔두고. 이게 역시 멀리서 봤을 땐 예쁜데 가까이서 보니까 고통이야. 와, 시냇물 소리 너무 좋죠. 이 동네 사는 고양이인가 봅니다. 오, 야생 고양이치고 너무 깨끗한데? 다 찍어, 다 찍어. 지갑이야? 빠까야, 빠까. 어머, 어머. 여기가 제주 올레길에서 개발을 도와줬다고 하죠. 이게 제주 올레길 표식 맞나? 맞아요. 이 표식이 이렇게 리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야영을 해야 된다고? 불도 조심해서 피우는 게 가능해. 와, 산에서 불을 피우는 게 가능해? 근데 왜 아무도 안 하지? 월요일이라서. 우와, 여기 그냥 백패킹 하기 너무 좋은데? 몽골에서도 캠핑을 많이 하나요? 몽골 사람들이 여름에는 많이 캠핑하고 다녀요. 그래서 텐트 가지고 차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캠핑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나이스. 숨이 가파르지도 않고 좋네. 어떻게 힐링이 좀 돼? 얼마만에 숲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작나무 숲 한가운데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몽골은 가을 날씨라서 조금씩 잎사귀들이 색깔이 좀 변하고 있고요. 여기에 특유의 그 자작나무 향이 있어요. 풀들의 싱그러운 냄새와 이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향이 어우러져가지고. 이 공기 진짜 담아서 가져가고 싶습니다.
가볍게 잡으면 돼요. 말이 빨리 달리려고 하면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타고 왼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말 뒷발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말 위에서 이상한 행동 갑자기 소리 지르거나 그러시면 네, 좋아요. 다음 날 또 별을 찍으러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지금 시각은 어제보다 더 늦은 오전 2시 28분이고요.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요. 지금 풀이 다 얼어있고 바닥도 얼어가지고 미끌미끌 거리는 상태고 0도예요. 0도. 그 정도로 몽골은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네, 이 캠프에는 곳곳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별 사진 찍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빛 공해가 많으면 사실 별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좀 빛이 없는 데로 가야 네, 별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프에서 좀 위쪽으로 여기 바위산이 하나 있는데 이 바위산 쪽으로 올라오니까 별이 엄청 잘 보여요. 와,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별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찍을 만큼 찍어도 쉽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밤의 자연이 주는 이, 이 무서울 정도로 적막한 이 고요함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귀에는 진짜 어떤 데시벨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와, 여기 대박이네. 이게 골프장이에요? 그럼요. 아, 오늘 대한민국 제지내는 날이야.